오늘 새벽 거가대교 해저 터널 내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난동을 부려 5시간 가까이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경찰과 대치하며 순찰차 등을 파손했고 경찰의 설득 끝에 결국 연행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거가대교 해저 터널에서 57살 김모 씨가 운전하는 25톤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더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거제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순찰차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요. 네네.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 제지 불응하고 경찰차도 치고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간 거죠. 순찰차 등을 들이받으며 난동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이 여파로 거제 방향 거가대교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앞바퀴에 실탄을 쏜 뒤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만취한 김 씨의 난동은 계속됐고 결국 바다에 투신하겠다며 차량 문을 연 순간 경찰이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현재는 사고 차량이 한 개 차선을 막은 상태로 정차 중이어서 일부 통행이 재개된 상태로 이 구간 이용하는 출근 차량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